연말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산타랠리가 없었습니다. 이달 23일 기준 연초 대비 주식 투자 수익률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22%, 코스닥이 마이너스 34%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경기 후퇴를 미리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과거의 주가 수익 변동률을 비춰보면 내년 증시는 반등을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희망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내년 우리 증시는 올해의 부진을 이겨내고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가운데 국내 증시는 유독 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과 외국인까지도 손실을 봤던 한 해였는데 과연 내년은 좀 어떨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 한 해 좀 힘들었죠? 네, 사실 네. 제가 주식을 시장한 이래로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 힘드셨어요, 전문가님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네. 좀 기간 조정이 좀 길게 일어나다 보니까 뭐 이벤트를 살짝 요약을 해드리면 네. 1월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수급 다 가져갔고 그쵸. 3월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고 갑자기 또 네. 네. 그리고 6월에 CPI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또 와르르 무너지고 또 9월 달에 또 경기에 대한 어떤 인플레라든지 또 뭐 경기 침체 관련된 분들 나오면서 또 우르르 무너지고 네. 결국 증시가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려면 다시 한번 또 저항 맞고 떨어지고 네. 이러한 장세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 너무나 힘든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 한해 평균 계좌 뭐 손해율이 거의 20%가 육박한다라고 나올 네. 정도로 상당히 심한 좀 제가 볼 때는 좀 스트레스를 받았고 좀 살아나기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힘들었던 한 해였고 그만큼 악재도 좀 많았었는데 20개국에서 저희가 또 19위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뭐 글로벌로 어려운 거 똑같은데 왜 국내 증시만 유독 이렇게 타격을 받았을까요? 네. 일단은 뭐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 워낙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 자금의 이탈 네. 좀 이런 부분이 좀 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좀 수출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타격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반도체 섹터의 상당히 부진이 좀 충격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생각했었는데 뭐 2분기부터 확실히 좀 톤다운이 되는 모습.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재고의 폭이 좀 상당히 많다라는 측면까지 좀 리포트가 나오면서 사실 어제 뭐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면에 반도체 소부장도 상당히 조정이 많이 나왔던 점을 봤을 때 좀 그러한 시름이 네. 사실 좀 증시를 좀 짓누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국내 증시가 올해 유독 많이 하락했던 만큼 내년에도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곳도 있고요. 또 다른 곳은 내년에 우리 증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해서 증시 한파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나 좀 특이한 게 외국계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고요. 사실 네. 이제 연초에 보통 이제 지금 연말도 그렇고 작년에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에 올해 좀 증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한 2,700선 정도에 있다 보니까 좀 3,300까지 좀 랠리를 좀 이제 전망하는 좀 증권사도 나왔었는데 네. 지금 3,300 대비했을 때 거의 1,100이 빠졌거든요. 코스피가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렇게 1,000포인트가 괴리가 난다는 건 거의 30% 이상의 지금 괴리가 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좀 보수적으로 이번에는 좀 내년 전망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좀 어떻게 보면 체크하기 위해서 좀 증권사들이 나온 리포트들 다 봤는데 네. 대부분이 좀 상저하고 그러니까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일단은 저점에 대한 부분을 좀 네.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 얘기인즉슨 아직까지 저점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한 측면에서 2000선 이하까지도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볼 수 있는 좀 약간 최악의 가정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시장이 좀 어떤 저점이 좀 잡히게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네. IT, 2차 전지 같은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해서 네. 하반기부터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 좀 증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뭐 2600에서 2800까지 좀 약간 다양한 좀 레인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읽어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고점과 저점에 대한 부분, 이 상승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네.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네. 상저하고면요. 네. 상반기 때 저희가 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뭐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까? 네. 일단은 오히려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여기서 더 상승하는 게 클 것인가, 여기서 하락하는 게 더 클 것인가에 좀 생각을 해본다 한다면 네. 오히려 상승의 눈이 하락의 눈보다는 좀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다면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투자를 하시되 네. 최근에 좀 상당히 강했던 섹터들이 이제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네. 관련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1분기까지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약간 좀 코로나19 관련돼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정책 방향은 확실히 리오프닝으로 정해졌죠. 오늘 홍콩이 문 열었고 네. 그다음 중국 본토도 1월 8일은 문 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한 2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정말 이제 코로나 환자가 막 급증을 하는 시기에 분명히 어떤 좀 단기적인 네. 제가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정책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가 1분기를 좀 저점으로 다시 한번 올라온다는 측면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분명히 기회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중국 관련 종목을 매매를 하시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IT, 반도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한 2분기부터 3분기 정도를 좀 보시면서 약간 섹터 이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결국 지수보다는 결국 최근에 강했던 섹터로의 어떤 이동이 좀 더 제가 볼 때 매매 전략으로서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